여러분들 정말 이상한 기사, 낚시성 기레기가 쓴 기사 나왔을 때마다 잠 못 자고 마음 졸이신 적 있으셨죠? 그럴 때 시원한 논리로 정말 속 시원하게 해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서기호 판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오. 네, 반갑습니다. 서기호입니다. 네, 방금 사회자님이 저를 서기호 판사라고 소개했는데 저는 현직은 변호사고 전 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까지 서기호를 판사로 생각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방금 진짜 태극기를 찾는 퍼포먼스 있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 뒤에서 조국 사태를 외치고 있는 저 가짜 태극기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진짜 태극기 부대라고 외칩시다. 그리고 기존의 태극기 부대라고 주장했던 저들을 이제부터는 태극기 모독단이라고 불러냅니다. 맞죠? 그게 좋소. 태극기 모독단 물러가라. 가짜 태극기 물러가라. 우리가 진짜 태극기다. 예, 지금도 뒤에서 예, 조국 세태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조국 수호라고 외치고 있죠. 우리 많은 촛불 국민들이 저 한 줌도 안 되는 가짜 태극기들을 몰아내고 진짜 태극기 물결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8월 하순경에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저 정치검찰들이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펼쳤는데 그때부터 제가 방송에 출연해서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검찰의 압수수색은 검찰이 조국이 주도하는 강구한 검찰개혁을 무너뜨리려는 의도하에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조국 장관이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조국을 낙마시키려고 오로지 조국을 낙마시키려는 의도하에 말도 안 되는 수사를 벌인 거죠. 그러다가 9월 6일 청문회 때 청문회가 끝날 무렵에 말도 안 되는 사문서 위조로 기소를 함으로써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을 임명하지 말라 라고 검찰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법무장관 임명권, 인사권을 침범하는, 마치 자기네가 대통령과 맞짱 뜨는 권력인 것처럼, 마치 자기네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 라고 한 게 바로 사문서 위조 기소 아닙니까? 공소시효 오는 했지만은 그 근본 목적은 조국 장관을 조국을 장관 임명하지 말라고 대통령에게 협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이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디까지 가나 지켜보자.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을 장관으로 이제 임명했으니까 이제 잠잠해 들겠지.
정신 차리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검찰은 지난주에 조국 장관 자택을 11시간이나 압수수색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막 나가려는 거냐? 라고 생각해서 열받아서 지난주에 떨쳐나오셨죠? 우리 촛불국민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치검찰이 조국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의도하에 편파수사, 표적수사, 가족인질극 수사를 벌이고 비신문, 비사실을 유출해서 망신주기 수사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저 그때처럼 만들어가려고 했던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지난주에 우리 국민들이 떨쳐나서 똑바로 하라고 검찰개혁이나 하지 말라고 외치니까 이번주에서야 비로소 약간 뭔가 하는 척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 정치검찰은 이 소나기를 피해가려는 목적만 있지 진정으로 검찰개혁할 의도도 없고 의지도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난 2개월 동안 이 엉터리 수사를 하느라고 진짜 검찰이 수사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뭘 수사해야 되는지, 진짜 검찰이 해야 될 수가 뭔지 우리 200만 촛불이 300만 촛불 국민이 가르쳐 줍시다. 저 대검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가르쳐 줍시다. 검찰이 뭘 수사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외쳐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 이정희나 수사해라! 패스트트랙 방해 장강이나 수사해라! 진짜 입시비리 나경원을 수사하라! 이번 주에 검찰이 대통령께서 우리 200만 촛불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검찰개혁 제대로 하라 윤석열 총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특수부 폐지 기타 등등 몇 가지를 검찰개혁 방안이랍시고 내놨습니다. 하지만 어느 조직이든 스스로 자체 개혁을 할 의지가 없지만 70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들었던 검찰이 당연히 진짜 알짜배기 개혁을 안 하고 겉으로 하는 척만 하는 방안을 내놓는 거 맞죠? 진짜 검찰 개혁을 하려면 진짜 검찰이 제대로 검찰 개혁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지금 벌어지는 조국 장관 수사부터 수사 방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저 정치검찰이 진짜 검찰개혁이 뭔지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200만 촛불이 300만 촛불이 가르쳐줍시다. 하나하나 외쳐보겠습니다. 표적수사 중단하라. 먼지털이 수사 중단하라. 가족 인질극 중단하라. 피의사실 유출 중단하라.
망신 주기 수사 중단하라. 네, 이번 주에 검찰 개혁 지시를 받자 검찰이 처음에는 찬찬히 검토해 보겠다 하더니 우리 300만 촛불이 이번 주에 또 서초동에 나와서 이렇게 외칠까봐 두려워서 깜짝스럽게 깜짝 검찰 개혁 방안된 검찰 개혁 방안이랍시고 내놓은 게 바로 그거였지만은 진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은 지금 진행되는 조국 장관 수사 방식부터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주최 측에서 시사타파 TV 개싸움 국민운동 본부에서 검찰개혁을 핵심 구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퇴는 주장하지 말자. 이게 바로 주최 측의 공식 입장이고 저 역시 이 부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퇴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지만은 지난 2개월 동안 저들이 윤석열 총장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고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배신감에 치를 떨고 떨게 했지만은 윤석열 사퇴시킨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검찰 개혁을 핵심적인 주장으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검찰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승승장구해서 출세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잘 보여가지고 출세해서 검찰 간부로 승진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사퇴한다고 해서 그놈이 그놈이다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 또 총장 됩니다. 지금 검찰에는 임원정 검사 같은 젊은 검사님들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검찰이 검사가 검찰개혁을 제대로 이뤄낼 검사가 유감스럽기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람 잘못 임명했다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느냐 이렇게 비출 수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사퇴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외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이 집회를 주최한 시사타파 TV 개싸움 국민운동본부에게 힘차게 응원의 박수 보내줍시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과 저 정치검찰들의 검찰 개혁을 오로지 막아보려는 자기들 조직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서 오로지 그런 목적하에 조국을 낭만시켜서 조국을 낭만시키려는 저 수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할 때 9월 중순부터 500명이 모이더라도 1000명이 모이더라도 촛불 집회를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시사타파 TV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입니다. 맞습니까? 답답한 우리들의 마음을 열받은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사타파 TV와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가 촛불 집회를 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집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겠죠? 술만 마시면서 한탄하고 있었겠죠? 하지만은 이 촛불 집회 덕분에 더군다나 오늘 사거리 4개의 방향에서 골고루 집회가 이루어지고 모니터와 스피커가 설치되고 진정한 태극기 되찾는 퍼포먼스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스타트업 TV와 개성 국민운동부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도 이번 주에 K싸움 국민운동본부에 가입을 했습니다. 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찰, 하지만 70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이 정치검찰을 이기려면 방법은 뭡니까? K싸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기가 어려운 게 검찰개혁 지시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말들이 자칫하면 조국 수사 방해로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제하시면서 절제를 해가면서 검찰개혁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근본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200만, 300만 촛불, 오로지 300만 촛불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00만 촛불이 개싸움을 벌여줘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께서 힘을 받고 힘을 내서 검찰개혁 앞장서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죠? 개싸움은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저 무소불위의 검찰, 저 정치검찰 이기려면은 쪽수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100만이 200만 되고 200만이 300만 되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우리 촛불이 계속적으로 울려 퍼져서 이 저 정치검찰을 향해서 힘차게 개싸움을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과 함께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